안녕하십니까. 내리게 생편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방금 시합을 치렀는데요. 많이 아쉽고 어려웠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네. 어려운 점과 예상치 못했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가 너무 혈기왕성했고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 남자답게 이렇게 맞불을 놓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요리조리 잘 이렇게 피하면서 운영을 해서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보너스 상이 있다고 들어서 무조건 저는 사실 뭐 기회를 노렸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변명이죠. 예. 그래도 좋았어요. 베스트 경기상으로. 예, 아우, 그래도 경기가 좀 웃기시기도 하면서 좀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진짜 말 그대로 김준환 선수 호명한 선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예. 예. 그 선수들에 대해서 진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를 호명해 주신 선수분들께서 예, 너무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만한 위치에 또 올라가셨으니까 예, 당연히 저를 호명하면 예, 호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고 예, 데뷔해서 예,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도전자들도 많고 그리고 70kg도 지금 70kg도 도전도 또 걸려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세요? 힘드신 거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처리해야 될 숙제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거. 일단 싸우는 게 재밌어요. 뭐 이거 이기고 지고 떠나서 일단은 싸우는 게 재밌고 예, 경기를 이제 계속 해 나갈 생각이라서 또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바뀌게 되고 또 잘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가리진 않겠다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그렇게 해왔고 예,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셔서 최다 출전하셨고 예. 오늘로서 또 기록을 갈아치우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또 계획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열심히 준비해서 예, 항상 재밌는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베스트 경기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